들어 오세요. 여기 어느 식당이죠? 데이지즈 식당입니다. 아, 아줌마들 저 밥 좀 주세요. 네. 근데 아줌마들 요리 해 보신 적 있어요? 네. 와, 그래요? 많이 해 봤습니다. 많이 해 봤습니까? 방금이나 냉장고에도 뭐 있는 것 같던데요. 네, 여기 있습니다. 설탕 넣을게요. 네, 설탕이에요? 네. 아, 너무 많이 넣는 것 같은데. 많이 넣으세요. 아, 그래요? 어, 책 보세요? 아니, 근데 지금 요리가 잘 돼가고 있는 거예요? 네. 아줌마, 뭘 많이 막 넣어요? 뭘 넣는 거예요? 아줌마, 뭐 만들어주는지는 알아요? 아니, 아, 알았어요. 막. 어, 화났어요? 알았어요. 화내지 마요. 미안해요. 알았어요. 화내지 마요. 만들어주세요. 지금. 저기 고기, 여기 있다가 고기도 구워주세요. 저는 가재 랍스타 구워주세요. 지수. 가재 랍스타? 어, 네. 지수 아줌마가 가재 랍스타. 이거는 고기 튀김이야. 아, 불도 안 올렸는데. 어, 불. 어. 아, 노래가 나오는데요. 아, 아줌마. 얘는 엄마 버튼이 세 개 있습니다. 버튼 하나 누르면 소리가 나고 노래가 보이는데 해주세요. 아니 근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비싸요 원래. 아니 뭘 비싸요 원래예요. 이거 그럼 못 먹죠. 너무 비싼데? 얘는 아니 너 저 요리 얼마예요? 여기 오줌에 네? 아줌마 좀 이상해. 얼마예요? 5만원이에요. 뭐예요? 1,000원이라면서요? 세금 맞죠? 네? 1,000원 5만원이에요. 얘 1,000원 5만원. 얘가 1,000원이에요? 네. 아, 얘가 1,000원이라고요? 네. 얘가 1,000원. 얘가 1,000원이에요. 왜? 얘가 1,000원 5만. 아, 알았어요. 말 안 시킬게요. 아줌마 요리하는 거에 집중하시는구나. 알았어요. 1,000원 5만원. 알았어요. 1,000원 5만원이라고요? 알았어요. 1,000원 5만원인데요. 알았어요. 근데 아줌마 저기 이거 할 때 씻었어요 안 씻었어요? 씻었어요. 아니 여기 안 씻으시던데? 아이씨. 아 씻었어요 갑자기. 뭘 갑자기 씻었어요? 나 보지를 못했는데?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상한 사람들이야. 아니 빨리 일단 배고프니까 좀 뭐 좀 줘봐요. 말했으니까 언니 이거 그냥 먹어요? 이거는 뭐예요? 생선. 생선? 아니 아줌마 근데 생선에다 도넛을 넣고 이렇게 아이스크림 넣어도 돼요? 안 돼요! 이거 무슨 맛이에요, 이거? 이거 무슨 맛이에요? 매운맛. 아줌마가 한번 먹어봐요. 매운맛 같은데? 아줌마가 먹어봐요. 아니, 아줌마! 하는 음식을 아줌마가 먹어보지도 않으면 어떡해요. 자, 먹어봐요. 어, 이제 사람들이야? 어때요?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아, 그래요?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또 만들어주세요. 또. 또. 여기 있습니다. 씻었어요. 자, 이번엔 뭐 해주실 거예요? 얘 냉장고에 주지 마. 이거는 왜 저거, 저거 줬죠? 뭐 해주실 거예요? 아줌마 말 좀 해봐요. 뭐 해줄 거예요? 네?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는?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어떻게 해줄 거예요? 쪄줄 거예요? 구워줄 거예요? 구워줄 거예요. 아, 구워줄 거예요? 그럼 아줌마 빨리 좀 구워주면 안 돼요? 배고파요. 아줌마! 아줌마! 모짜르트 아줌마! 빨리 좀 구워달라고요. 모짜르트 아줌마 좀 구워주세요. 어, 시키지 않았고. 아줌마가 되게 화려하다. 식당 아줌마들이 되게 화려해. 드레스 입고 식당에. 왜 드레스 입어야지요? 아, 아줌마 근데 어느 나라 왕국의 사람이에요? 머리를 보니까. 대한민국인데요? 아, 대한민국이에요? 네. 머리가 되게 특이하신데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그냥 모자 썼죠. 아, 모자 썼어? 알았어. 그런데, 왜냐면 이거 쪼질까 봐요. 아, 알겠어요. 말 안 시킬게요. 근데 저 아줌마는 뭐 하시는 거예요? 아줌마 오징어 구워주신다면서. 아니 아줌마 까먹은 거예요? 아, 빨리 구워주세요. 배고픈데. 여기다가
이제 주세요. 탭장에 먹어야 돼요, 탭장. 아, 저기 테이블에서 먹으라고요? 테이블에서 알겠어요. 먹어야 돼요. 아, 이거 계속 끓었는데 이거 먹어도 돼요? 너무 뜨거운데? 뜨거워요. 뜨거워요. 네. 아, 이거 근데 이거 이름이 뭐예요? 스파게티. 네? 스파게티. 아니, 면이 하나도 없는데 스파게티라고요? 네. 아, 그래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스파게티가 참 새로운 면, 새로운 모습인데 이건 뭐예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이거? 얘는? 얘 채소들인데 뭐예요? 과일들. 아니 채소들인데 과일들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그냥 먹어요? 아니 얘는 아니 김치. 김치? 네. 아시는 음식이 별로 없나 보다. 네. 이거 저기 이거 뭐예요? 이거 고래도 막 들어있는데 아줌마 이거 이거는 뭐예요? 이거 후박. 네? 후박. 이거 큰 아줌마 작은 아줌마 좀 이상한데? 이거 큰 아줌마도 좀 이상하고 작은 아줌마 얘기 좀 해보세요.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음식 이름이 뭐예요? 오징어. 네? 오징어 이게 오징어예요? 이거 아니 근데 아줌마 이거 아까 안 구워주시던데 구운 거예요? 응. 아 그래요? 앞에 여기도 보여줘요. 자 이거 먹을게요 그러면. 아 잠깐만요. 물. 네. 물. 아 물 먹어야 돼요? 아 네네. 아 물도 물을 이렇게 하면 무슨 소리가 난다고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아 먹고. 아 또 먹고 싶어요. 아 그럼 소리 내야죠. 아 또 먹을게요. 어우 나 목이 너무 마른데. 그럼 지수가 지수 아줌마가 좀 소리 내주세요. 아, 또 줘요? 잠깐만요. 괜찮네요. 전화한다요, 전화. 내 전화가 왔다고요? 아니, 근데 무슨 식당에서 전화를 받고 그래요? 아니. 지금 밥을 먹는데. 아니. 네. 친구들이 지금 네. 배고프니까 전화 네. 내야죠. 아, 네, 그러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먹을게요, 저는. 네. 네. 뭐, 배달 주고 나왔어요? 네, 배달 주고 나왔는데. 그럼 누가 배달해요? 지수 배달해. 지수가 배달해요. 지수 배달할 수 있어요? 네. 아, 잠깐만요. 네. 짜장도 한 개고. 네. 그다음에 김치 한 개. 가방 가지고. 아니 짜장 두 개. 김치 한 개. 그다음에 국 네 개. 그거 다 어디다 들고 갈 거예요? 그 다음 물 한 개. 그니까 그거 다 어디다 넣을 거예요? 트럭에다. 트럭에요? 넣고 네. 가야죠. 아, 그럼. 가서 배달고 와야죠. 누가 배달할 건데요? 이제 아줌마! 아줌마 배달하래요. 알았어요, 열어줄게요. 아줌마, 열어줄게요. 알겠어요. 이거 열어줘요? 아줌마 여기다 배달할 거예요? 아, 여기다가요? 짜장면 네 그릇이나 된다는데? 이 다 들어갈까요? 응. 아 그래? 이 아줌마도 좀 이상해. 왜요? 왜요 아줌마가 해주세요? 아줌마 그러면은 배달 갔다 오실 때 여기다가 돈 좀 받아오세요. 받아오실 거예요? 우리 여기 문자도 갖고 오세요. 아 여기다 가지고 오래요. 배달 갔다 오세요. 자 이거 쓰시고요. 자, 이렇게 토끼 가방 이거 하시고요. 자 그리고 저기 배달 여기 이거 배달 끌고 갔다 오세요. 이거 음식 다 가져가시고요. 배달하신대요. 여기 안 돼요. 왜요? 짜장면이라면서요. 짜장면 스파게티 다 이거 배달이라면서요. 이거는? 아 그래도 드세요. 배달해야 되니까 이거. 자 핸드폰을 가져가세요. 아이. 자 앉아갈게요 손님. 네 손님 저는 계산해요. 그럼 계산해 주세요. 네. 네 얼마예요? 아니 근데 무슨 500원. 손님? 500원? 네. 이렇게 다 많이 먹었는데도요? 500원이에요. 아, 500원이요? 아줌마 나가시는데? 아줌마 배달 가시는데? 아, 문 열고 가셔야죠. 아줌마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총리 갈게. 엄마 계산 내가 총리 갈게. 아니, 계산부터 해주세요, 아줌마. 알았어요. 500원 주세요. 제 총리. 네. 500원. 500원. 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줌마 근데 500원이라면서 여기 2,800원 찍히는데? 근데 이거는 네 숫자예요. 아니 무슨 숫자예요? 돈이 숫자 있죠?
안 해. 그러니까 여기 숫자를 네. 여기 채는 거예요. 아, 근데 500원밖에 안 하시는데 아까 전에 이렇게 찍으셨을 때는 이거 2,800원 찍히는데요. 좀 이상하신 여기 좀 이상하다. 이상한 식당이네. 맞아요. 이런 세트예요. 이상한 식당이에요? 저 그럼 다음에 또 올게요. 네, 내일 돈 낼까? 너 아줌마가 손님 할 거예요? 네, 손님 하고 싶어요. 알겠어요. 그럼 아줌마 나 갈게요. 네. 뭐해 아줌마? 너무 좋아하지. 내일 이제 손님 할 거야.